안녕하세요. 마이골프스파의 지미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지난주에 첫 비디오 마이골프스파에서 저희가 골프공을 이제는 여러 개 비교를 해드렸죠. 골프공을 이제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커클랜드 코스코 공 그리고 프로 B1 뭐 다양한 공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깝게도 제가 잘 세이브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거를 다 날렸네요. 그래서 곧 마이 골프 스파의 코리아 유튜브에 다 올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날아가서 이게 실제로는 이제는 두 번째 게스트입니다. 일단 설 연휴는 잘 보냈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툴론 퍼터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가져왔어요. 요새 투어에서 매우 핫하죠. Hello. 툴론 퍼터는 이제는 한국 분들이 아직 많은 분들은 생소하지만 어떤 분들은 툴롱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툴론. 실제 이름은 발음은 이제 툴론, 란이라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세계 가장 최대 회사 오데시 골프 그분들이 이제는 인수했죠. 그래서 회사 역사는 길지는 않아요.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만으로 4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션 툴런이라는 사장님이 테일러메이드 골프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했다가 옮겨갔죠. 은퇴해서 자기 아들들과 자기 이름을 따서 툴런 마크로 자기 이제는 최고의 퍼터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조하고 또 토니 이 두 아들과 툴런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오데시 골프가 통째로 얻어갔어요. 그리고 션 툴런 회장님을 아예 모셔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오데시 골프의 사장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는 한 1년쯤 지났고 최근에 이제는 국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툴런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는 오더시라고 이제는 적혀서 나오고 있어요. 이 모델은 여기 보시면은 가라지 마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일단 망치를 들고 있는 주먹 모양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커스텀.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이게 바로 이제 션 툴런 회장님이세요. 이분인 제가 이제는 샌디에고로 가서 툴런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그분한테서 직접 선물 받은 퍼터 두 개를 오늘 이제는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는 가르시아도 이걸로 이기고 뭐 미셸 위도 한때 이걸로 어느 정도 퍼팅 스탠스도 고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리 유명한지 그리고 이제 왜 뒤늦게 많은 분들이 이 퍼터를 찾아다니는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생겼죠. 뭐 피레티나 카메론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총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일단 일반 303 스틸로 밀링이 돼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뭐 제일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밀링 디자인이 이제는 매우 독특하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오리지널 버전들은 여기 넥 부분이 이 호셀과 넥 부분이 vacuum welding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우주선을 붙일 때 하는 24시간 동안 vacuum welding해서 단단하게 붙이는 부분을 이렇게 원피스로 깎지 않고 그랬대요. 이유는 투어 선수들이 이제는 다양한 넥을 원할 때 빨리빨리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어쨌거나 그랬고 또 아래 보면은 이 웨이트 플레이트가 있죠. 또 기본적으로 헤드는 345g 그리고 기본적으로 7g짜리 알루미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안 나와 있지만 7g 알루미늄이라는 추가 있고 20g 스틸 그리고 40g 텅스텐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것은 요새는 이 툴런이라고 써 있는 플레이트가 이제는 희귀하다는 거죠. 컬렉터 아이템이죠, 나름.
그래서 이제는 저는 여기 뭐 투원 더 치고 싶다는 욕심으로 이니셜도 툴론 이거는 이제는 기본적인 H1 허즐 그렇죠? 이 모델은 이제는 좀 단종돼서 찾기 힘든 모델이에요. 로체스터. 그래서 션 회장님은 툴론 퍼터들은 골프와 역사가 깊은 도시들을 따라서 이름들을 줬어요. 그래서 초기 다섯 가지의 모델들은 가장 기본적인 마디슨, 뭐 핑, 핑 퍼터랑 가장 비슷하죠. 핑 앤서. 그 다음에는 스카티 카메론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따라하는 샌프란시스코 모델 곧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커스텀 또 회장님이 툴론 회장님이 레이싱 카 매니아예요. 특히 포르쉐. 그래서 포르쉐 레이싱 팀과 한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이런 커스텀 14번은 골프 클럽의 14번째 그죠? 14번째 팀 멤버라고 해서 14번을 했고 이거는 이제는 로즈 골드 롱넥 H2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모델 카메론 기본 뉴포트랑 가장 비슷한 거죠. 이것도 역시 7g에 샌디에고라고 써 있죠. 아, 아까 전에 샌프란시스코는 그 미켈센의 9번 모델이죠. L자 모델. 이것도 역시 가라지. 어때요? 참 예쁘죠, 이게? 이제 터치감도 되게 부드러워요. 자, 그러면은 이 그루브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네들의 기술은 이 그루브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루브가 자세히 보일지 모르지만, 보이시죠? 약간 크리스크로스 다이아식으로 있고, 그 가운데도 하나 움푹씩 깊이 있어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Deep Diamond Milling. 그래서 DDM 밀링이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특허 기술인데, Deep Diamond 밀링은 터치감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은, 공이 이 표면을 칠때 소리가 울려 퍼지잖아요. 그게 이제는 선수들은 그 타감이다. 뭐 필이다 느낌이다 하는데 일단 이 회장님은 그 포르쉐 레이싱 팀과 시간을 보낼 때 바퀴에 달린 그 그루브 흠들이 있잖아요 표면에 그게 이제는 물이 젖은 도로에 달릴 때 바퀴에 그 흠들이 물들을 밖으로 쫙쫙 이렇게 빼내는 채널링 한다는 거를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공이 여기를 딱칠때 소리가 이 그루브 사이로 울려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울려 퍼지는 거를 좀 전략적으로 하게 해서 골퍼의 왼쪽 귀에, 이건 오른손 퍼터니까 왼쪽 귀에 좀더 전달이 또렷하게 될수 있도록 설계한 아쿠스틱 채널이라고 해요. 좀 이해하기는 저도 좀 어렵지만 일단 그래서 일단 쳐본 사람들은 터치감이 진짜 훌륭하다는 소리는 누구나 하더라고요. 진짜 뭐 카메론 GSS니 SSS 이런 쳐본 사람들도 역시 와 이거 되게 훌륭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골프를 잘 치신다는 분은 제가 옆에서 이거를 굴리고 있으면 일단 소리 듣고 이제는 건너오세요. 무슨 퍼터인데 소리가 이렇게 좋으신지. 그래서 확실히 효과는 있나 봐요. 그래서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걸로 이제는 계속 익숙하다 보면은 소리로만 듣고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굴렀구나, 굴렸구나, 어느 정도 거리를 보낼 수 있었구나 라고 이제 밀접한 관계를 이제 퍼터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그루브의 특징이에요. 이제 이 진가가 아마도 최근에 이제는 오디시 같은 큰 회사가 이제는 자금도 있고 유명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많은 선수들이 이런 훌륭한 퍼터를 손에 넣고
많은 투어에서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모델들은 주로 커스텀 하면은 100만 원이 좀 훌쩍 넘어가고요. 오리지널 툴론은 솔직히 찾기는 좀 힘들고요. 뭐 이런 오리지널 툴론 같은 거는 솔직히 원래 한 120인데 지금 시장에 내놓으면은 한 150은 있을 수는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미셸 위도 툴론 그 레이스카, 인디 레이스카 같은 거를 쓰잖아요. 인디애나폴리스예요. 말 그대로 레이싱카처럼 생겨서 레이싱카에서 했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툴롱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 파터를 곧 아마도 국내에서 이제는 오디시에서 아마 여기저기 가져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굴려보시고 타치감은 일단 좋습니다. 뭐 근데 타치감은 또 아시다시피 워낙 개인적인 주의라서 어떤 사람들은 페레티가 최고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오데시가 아직도 최고다 하니까 그거는 이제는 각자 사람한테 맡기는데 일단은 또 공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홀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또 마이골프 스파에서 이거는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실제로 2015년 회사인데 2016년 마이골프 스파의 베스트 랭킹 퍼터 중에 2016년 Most Wanted Blade Putter에서 총 4등을 했고 한 2m 안쪽에서는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총평으로는 2등한 퍼터가 툴론 마디슨이네요. 그렇죠. 오디세이에서도 이번에 이제는 저가 형태인데 똑같은 뭐 스틸 303, 뭐 똑같은 밀링, 근데 이제는 아쉽게 이 커스텀 모델이 아니고 이름은 이제는 툴론이 아니라 오디시라고 나오는데 솔직히 뭐 질은 똑같겠죠? 네, 똑같겠죠. 다만 이제는 오리지널이나 레어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쉽겠죠. 이제는 컬렉터 아이템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골마켓이나 이런 데를 이제 찾는다면은 가끔 나옵니다. 저도 여러 개를 내보냈고 아마도 올해 잘하면은 이 친구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마켓에서 저희 에마 No Three Jacks 세퍼 금지라는 거를 보게 되면은 바로 집어가세요. 귀한 겁니다. 일단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래쪽에 메시지를 주시고요. 자주 이제는 마이골프스파에서도 이런 재밌는 리뷰 뭐 이슈 되는 거 그리고 이번 3월부터 벌써 2018년 아주 쟁쟁한 최고의 드라이버들이 여러 회사에서 벌써 나왔죠. 그래서 2018년 Most Wanted Driver 랭킹 테스트도 거의 끝나간답니다, 본사에서. 그래서 마이골스파에서 모든 소비자들을 위한 최고의 랭킹 테스트도 3월 달에 이제는 세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니 그때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유튜브나 저희 사이트에서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니면 이 비디오를 놓쳤다 하면은 저희 유튜브 My Golf Spy Korea 다 영문입니다. 그쪽에 오셔서 코멘트 또는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가웠고 툴런 두개 빵빵빵빵빵 나중에 꼭 시간 되시면은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